우리 엄마 여기 지금 따님이랑 따님 그래, 남자친구가 적어주셨는데 궁합 받으려면 되는 거예요. 예, 봐주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못마땅해? 아, 못마땅해요. 그냥 얘네 자체가 못마땅하네. 근데 또 오래 사귄 것 같아. 만나기도 오래 만났고 우리 따님이 또 외골수도 있어요. 미련한 구석도 있고. 근데 남자친구를 보자면 좋게 말하면 사회성이 큰 건데 나쁘게 말하면 한량기가 있어. 그럼 안 보셨죠? 되는데. 봤죠. 오래 만났으니까 보셨을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결혼이라는 거를 엄마 반대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왜냐면 엄마의 감정인지 따님의 감정인지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해서 온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딸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치킨집을 해요. 하는데 그 치킨집 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결혼을 하자 하고, 그리고 또뭐 저희 집에 뭐 사는 거는 그냥 그런 대로 사는데 자꾸 뭔가를 뭐 해오길 바라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혼이 좋아서 해야 되는 결혼, 또 좋아서 하는 결혼도 나중엔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 남자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들어서. 뭔가 조건부를 남자 쪽에서 거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남자친구한테 미쳐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 남자 아이의 그 성향을 보자면 솔직히 나는 그 치킨집도 이 어린 나이에 본인 스스로 그걸 차렸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집 집안에서 사려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왜 차려줬겠어? 아들이 솔직히 그 20대 후반도록 먹도록 다른 뭐가 거고. 없으니까 너 이거라도 해서 나중에 자리 잡고 결혼해라 이건데 뭔가 좀 허황된 꿈이 있네.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그닥 능력도 없는 녀석이 그치. 자꾸 우리 딸한테는 시험도 합격해라 하고 바라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난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럼 거지. 지가 공부해서 지가 그치, 그치. 하더라. 그래서 왜 그거를 그런데 조건부로. 우리 딸은 또 이렇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결혼하겠다니까. 근데 이거 공무원 시험 준비 좀 오래 하지 오래 않으셨어요? 했는데 뭐 몇년 남자한테 하셨어요? 미쳐있으니 뭐한 5년 했죠. 솔직히 5년 동안 나는 공부에만 매진했다 생각 안 해. 저도 그래요. 이게 희한하게 이거 왜 공무원 시험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절대 이쪽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남자 쪽에서 푸시가 있지 않았나, 공부해라.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 아이가, 자기 남친과 결혼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놓은 거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백날 봐도 큰일이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요? 따님은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공부하겠다고 계속 매달려 있는데, 이 남자애는 공부를 시험 합격해야지 뭐 결혼해주겠다 하니 진짜 좀안 맞는 얘기 같아. 나는 솔직히 엄마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가 진짜 지 여자 사랑해서 결혼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데리고 가든가 자기 그렇지. 치킨집에 데려가서 그렇지. 같이 돈을 벌어서 살자라고 하든가 엄마가 막말로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산다고 그럼요. 하면 뭐 도와주죠. 반대하겠어? 도와주고. 반대 안 근데 이게 하지. 무슨 결혼 전부터 조건부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고. 남자애가 너무 흑심이 있는 것 같은데, 딴 생각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리고 이제 너무 답답하다. 부모님의 그 뭔가를 갖고 와라, 뭐를 해와라, 이것 또한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그쵸. 지네끼리 알아서 살아서 부모님들이 결혼했을 때 도와줬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뭐 이거를 도와줄 생각도 없고, 너 자체가 지금 인정이 안 돼. 뭘 해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열심히 사는 모습에 하면 도와주겠지. 근데,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 근데 뭐 지금 따님 고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듣진 않으실 거야. 근데 여기서 엄마가 자꾸 맞장구를 쳐주고 있잖아. 왜, 딸 어떻게 될까? 근데 딸이요, 겁 엄청 많아. 안 주고. 자기 이웃 오빠, 뭐, 한살 차이야?
이 오빠 없으면은 무슨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안 죽어. 그냥 공무원 준비한다라고 하면 딱선 그어. 너 올해 마지막이야. 너 엄마 이 이상으로 도와줄 필요도 없고, 너가 그 남자한테 미쳐갖고 그 이유가, 돼야 되는 그 합격 이유가 그 남자라면 엄마 안 해주고 싶어. 그 네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네 남자를 위해서 할 거면 합격하도록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걔랑 너랑 둘이 살든 말든 네 알아서 할 거고, 그 결혼 조건으로 우리 집에서 뭔가를 해와라 이런 조건 달면 결혼 안 시킬 거야. 그런 게 그렇지, 어딨어? 그렇지. 그럼 그네 걔네 집에서 뭐 해온다는데? 그렇지. 몰라 이럴 거야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우리 아이가 지금 헛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말고 너무 이른 나이에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당한 듯이 나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택은 어떻게 될까 봐서 이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겁이 많아, 이 친구가. 겁이 많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헤어질까봐 그 조건을 지금 다 들어주고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얘도 딱 깨우칠 거야. 제발 좀 그랬어. 왜? 그동안에는 엄마가 그래그래 하고 맞춰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게 잘못된지 몰라. 근데 엄마가 여기서 딱 선을 그어버리고, 지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죠, 이거? 그냥 아빠한테도, 너 그래, 네 결혼한 남자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거 조건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 의견도 물어봐줄게 하고 그냥 오픈을 딱 해버려요. 야, 어차피 상견례 하고 할 거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엄마만 알고 엄마가 다 아빠 몰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니까. 아빠한테 이거 다 얘기하고 아빠 의견도 물어보고 허락 받아야 될거 아니야 하고 딱 하면 아빠 뒤집어질 거야. 아빠랑 그럼 참바탕 그치, 아빠를 좀 무서워하지. 하겠지. 근데 그동안엔 엄마가 중간에서 너무 커버 쳐줬어, 사실상. 그냥 딸 하나 진짜 애지중지 키운다고 너무 커버 쳐준 게 우리 엄마 아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커버를 엄마가 그만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둘 사랑에 남자도 진심으로 100% 이해하고 아이처럼. 막 애걸복걸 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말도 안 해. 그렇죠. 근데 뭔가 모르게 그냥 우리 아이한테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아이의 성향 자체가 조금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노력하는 어렵겠죠. 것보다는 거저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 저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진짜 사랑을 해가지고 헤어지는 판인데 자꾸 이런 게 너무 우리 애가 너무 저기 어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릴 철이 때 엄마가 없어서. 너무 다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속상해. 게 속상한 거지,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는 궁합을 보자면 어차피 맞진 않아. 그리고 다 휘둘릴 것 같아, 남자가. 딸 인생 자체를 결혼시키면 다 휘둘릴 것 같고 딸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뻔히 보여요. 난내 딸이라도 결혼 안 시킬 것 나도 같아. 안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좀 이제 컷 하세요. 하셔야 될것 같아. 일단 아빠한테 좀 알려서라도 이렇게 당연하죠. 그거는 엄마가 뒤로 몰래 알리지 마. 그냥 처음에 그래 네 의견대로 엄마가 도와주려면 이건 당연히 아빠한테도 같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딸 데려다가 아빠랑 같이 얘기해보자 하고 불러다가 오케이 하면 거기 앞에서 얘기를 해. 아니면 네가 네 입으로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렇게 해서 해야 돼. 그래야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이 안될것 그럼 얘는 뭐 순수함에 왜 엄마 아빠는 그동안에 다내 편이었거든. 다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애기처럼 아빠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이래요 라고 하면 아빠는 어이가 없을 거야. 그 안에서 아빠도 이성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해결을 보실 거예요. 좋게 좋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